네, 요즘 정치권의 최대 관심은 36살의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표가 될지 여부일 것입니다. 이준석이란 개인이 당대표가 되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정치 지형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후보와 중진 후보들 간 대결 구도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에서의 첫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비 경선을 1위로 통과한 이준석 후보는 첫 합동연설에서 안정적인 당 운영에 방점을 뒀습니다. 누군가의 권력에 기대어 받는 비례대표보다는 치열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얻어낸 득표율 속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과거 발언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겁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여권 공격을 받아칠 해법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1억 5천만 원인 후원금 한도도 사흘 만에 모두 채웠는데 소액 후원금이 다수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선 나경원 후보는 20살 기초의원과 30대 대통령을 탄생시키겠다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2030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청년 한 명씩 꼭 공천되도록 하는 청년 할당제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주호영 후보는 이준석, 나경원 두 후보가 원외 인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경쟁력을 강조했고 자신의 선거에서도 패배한 원외 당대표가 대선이라는 이 큰 선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4선의 홍문표, 5선의 조경태 후보도 경륜을 앞세워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광주를 시작으로 4차례 합동연설회를 가진 뒤 다음 달 11일 새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